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성경 히브리어 8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살펴보겠는데 오늘의 주제는 엘로힘입니다. 지난 시간에 엘로힘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보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이쯤 되면 이제 히브리어로 다 읽으실 수 있으시겠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셋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자, 레시를 약간 그 목구멍 뒤에서 나는 소리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셋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네. 요렇게 읽어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빨간색으로 강조한 부분 엘로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때이 하나님이란 뜻이 무엇인가?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라고 할때 하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란 뜻은 한 분이시란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네, 이 시간에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전에 이런 생각도 해봤죠. 아,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나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때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뜻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엘로힘이란 뜻은 한 분이나 하늘에 계신 분이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엘로힘,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그것을 이제 제대로 현미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알레프는 악사드죠. 소머리입니다. 소머리는 다 이제 아시죠? 이제 알파벳에는 완전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네, 그냥 뭐 소머리예요. 힘을 가리키죠, 힘. 그리고 지도자, 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렙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뜻한다고 예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알렙, 처음이시고 온 우주의 지도자,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죠. 자, 라멧, 지팡이죠? 지팡이는 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죠. 그리고 말씀이시고 이 라멧은 가르치다, 배우다란 말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시고 가르치시는 목자이시다, 아들 하나님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끄시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이신 그분이 양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는 알파벳이 또 라멧이죠. 헤이는 보라, 계시죠.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지만 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가리키는 거죠. 유드는 팔입니다. 그분의 팔, 그분의 힘, 그분의 일.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이거죠. 그분의 팔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뱀은 생명이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그냥 우연찮게 빅뱅으로 그냥 갑자기 막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원숭이 되고 이렇게 된 이런 것이 아니라 엘로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생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뜻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세 분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신 이분께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일, 그분의 그 손으로 생명,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쓰신 겁니다. 그 엘로힘이란 뜻을 그 파워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엘로힘 자체를 전능들, 힘들 이란 뜻이죠. 하나님만이 파워, 힘이 있으십니다. 그분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이세 분이시며 한 분이신, 세분 안에서 한 분이신, 한분 안에서 세 분이신 이 하나님께서 서로 회의하시고 서로 협력하심으로 온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뜻을 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성령께서 협력하심으로 온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엘로힘이란 그 말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것, 이거와 너무나 구별되는 그러한 존재가 계시다라는 것. 그러한 존재는 전능자이시며, 그런 존재는 단수이자 복수이시며,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를 알 때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